시티드로우란 운동은 사실 바벨로우에 비해 관심이 적은 운동인데, 사실 시티드로우는 등근육 발달만을 목표로 둔다면 바벨로우보다 더 뛰어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로우는 정말 훌륭한 복합 다관절 운동으로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바벨의 저항을 받기 위해 상체를 숙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들의 활성화가 나타나지만, 시티드로우는 저항이 정면 케이블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등근육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시티드로우란 운동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을 팔을 앞에서 아래로 당기는 신전이라는 동작과 팔을 수평선에서 뒤로 당기는 수평외전이라는 동작, 이렇게 두 종류의 움직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외전이란 동작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어깨 관절에 수평면에서 날개뼈가 뒤로 접히지 않는다면 이 정도까지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팔을 수평면에서 뒤로 당기는 동작과 함께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동작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날개뼈를 뒤로 접는 동작은 물론 신전 동작 중에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동작을 만드는 근육들을 정리해보면, 신전 기능을 하는 근육들은 후면 삼각근, 광배근, 대원근이 있고, 팔의 수평 외전 기능을 하는 근육은 후면 삼각근이 있으며,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기능을 하는 근육은 승모근과 능형근이란 근육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승모근과 능형근은 신전과 수평 외전 동작 중 근육 활성화를 분석한 결과 두 근육 모두 수평 외전 동작 중에 더 높은 활성화를 보이므로 이 근육들은 역시 수평 외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시티드로우란 머신 하나만으로도 신전 동작을 통해 등의 너비를 위한 광배근과 대원근을 목적으로 운동할 수 있으며, 수평 외전 동작을 통해 등의 두께를 위한 승모근과 능형근을 목적으로 모든 등 근육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전과 수평 외전을 위한 각각의 그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티드로우에 매달려 있는 이 패러럴 그립이란 그립은 신전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패러럴 그립 말고도 이런 발을 통해 내로우 그립으로 좁게 잡았을 경우에도 광배근 활성화를 위한 신전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외전 동작의 자연스러운 그립을 내로우 그립보다는 와이드 그립이 보다 더 효과적인 수평 외전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시티드로우도 바벨로우와 동일하게 등근육 발달을 위한 모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바벨로우의 올바른 자세가 너무 어렵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시티드로우로 등만을 위한 야무진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